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오늘 시세 분출할 수 있을 만한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 공개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어제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어제는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가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시초가 공략주로 APR을 골라주셨습니다. APR 앞으로의 기대감, 실적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에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좋으니까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오늘 매수가 시초가로 공략을 했으면 27만 4천 원에 아마 매수를 하셨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31만 원, 30만 원 돌파 한번 예상을 해보자라고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APR 오늘 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역시 시장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황에서 APR도 주가가 거의 4%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27만 4천 원 정도의 시초가 형성됐으니까 만약에 매수하셨다면 지금 어느 정도 수익으로 출발을 하실 것 같은데 28만 1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APR 마지막까지 주가 흐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역시 시가총액 충분하고 거래량도 충분한 양질의 종목을 저희가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함께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골라볼까요? 네, 오늘 뭐 주목할 종목은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요?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 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네. 그와 관련된 전자부품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했을 때 뭐 라닉스, 라이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세 종목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현대차에서 4단계 실증주행한다라는 이야기가 자율주행 실증주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기 시작했었고요. 그 이후 이제 테슬라가 컨퍼런스 콜에서 그 관련해서 이제 FSD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만한 이슈가 나왔는데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바이두와 이제 지도 관련된 라이센스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도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 안보 문제라든지 뭐 데이터 안보 문제 이런 부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도 데이터를 외국의 기업이 그 다른 나라에서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 어렵거든요. 구글도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었고 이 부분은 테슬라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바이두와 함께 지도 관련된 라이선스의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자율주행을 중국 내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실용화할 수 있는 상용화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포지션으로 갔다라는 것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자율주행이라는 테마 자체가요. 그동안은 이제 그 희망, 기대죠? 기대감만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던 테마였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뭐 사업적인 성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었는데 최근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컨퍼런스 콜에서 FSD의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의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것을 이제 미국 밖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중에서도 테슬라가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자율주행 실용화 전망이 나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다 같이 좀 주목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시세가 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보다는 뭐 차트로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한 10% 이상의 갭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차트를 주봉, 월봉으로 바꿔보시게 되면 월봉 같은 경우에 장기 이동 평균선의 지금 고점을 뚫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시세를 조정을 많이 받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물을 얼마나 많이 소화하는지가 중요하고 매물 소화 과정은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이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저희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